여기가 이제 사시는 곳. 예, 예. 한번 가볼까요? 예. 그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저 주방이에요, 여기가 싱크대. 이 겨울엔 추니까 입고 살아요. 이 안에다 들여놓고. 그래도 추워요. 다 얼어버려. 예,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고. 예. 비 맞을까 봐 이 하우스 때 꽂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, 빗방울 안 맞고. 예. 뭐 아주 맨 먼지 꾸대기라 여기 산속에는 진짜 보기보다 먼지가 많다고요, 여기. 추니까. 오. 와. 이거 한 단, 하나는 연탄. 오. 요거는 나무 난로인데 나무를 아침장으로 한 번씩 집어넣어 놓으면은 화력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훈훈하지. 그때는 이제 창문 다 열어놓고 겨울에도. 예. 그리고 살아요. 그래서 난로를 두 개를 놓으시고. 예. 아, 약초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. 예. 저건 저 갔다 보려고 맨 처음엔 보긴 봤는데. 예. 저게 아무 소용에도 없어요.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그게 되지. 내가 다쳐서 아파갖고 산에 오면서 저 몸에 좋다는 약초 좀 캐먹으려고 이걸 사다 놨는데. 책에 봐갖고는 그거하고 딴판이더라고요. 틀려요. 아, 책에 본 거하고. 실제로 이제. 그렇죠. 실제로. 그래, 금방 익히지. 네. 이거 네. 보고서는 그게 그거 같아요. 모르겠더라고, 책 봐서. 특이한 게 있어요. 뭐요? 이쪽에는 이게 예수님. 아.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, 여기는 또 이렇게 달마도가 또. 이게 내가 아파트 살 때. 네. 쓰레기장 있잖아요. 네. 이거 아깝잖아, 버리기. 아. 주사 놨다가 여기 갖고 와서 붙여놓은 거예요. 난 아, 종교가 없으세요? 아니, 난 신령님 믿지. 이런 건 다 내 주사다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, 품으로. 어차피. 아, 그러니까 형님 잘 되라고. 그렇지. 그냥. 네. 예. 뭐 좀 이상하긴 해도 내키는 대로 해보며 사는 거, 그게 또 산에 혼자 사는 그런 재미라고 하시네요. 예. 그렇죠? 아, 여기도 텃밭이 있네요. 예, 예. 이제 고라니가 다 뜯어 처먹어갖고 요거 만들어놨어요. 아, 이게 뭔가요? 이게 삼채예요, 삼채. 삼채? 예. 우리가 먹을 거니까. 네. 벌레 안 먹는 걸로 골라 뽑아야 되겠네. 네. 아, 여기는 이제 파도 심어 놓으시고. 예. 삼채 이거 심어 놓은 거예요? 예, 이거 심어놨어요. 근데 뿌리가 그래서 별로 안 퍼졌잖아요. 아, 여기도 개가 있었구나. 이게 산을 길에서 걸음이 좋아갖고. 네. 뭐든지 심으면 잘 돼요. 세 가지 맛이 난다고 삼채를 했는데. 뭐 쓴맛, 매운맛, 단맛 이렇게 난다 그러더라고요. 쓴맛, 매운맛, 단맛. 예. 네, 그래서 입맛 돋게 하는 나물이라고도 하잖아요. 이걸 점심 식사에 쓰실 모양인데. 아유, 뭐 엄청 꼼꼼히 씻으시는데요? 내 입을 들어갈까인데 제대로 씻어야 되고요. 좀 깔끔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. 예, 조금 그래요, 내가. 그래서 남들이, 친구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 되잖아요. 또 닦아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우선 대충 치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후룩 해고 말아요.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기름기가 그냥 있어서 고기 먹은 거 어떡해. 이런 거 괜찮은데. 아주, 그래서 놔두라 그러면 말도 안 들어요, 또. 이거 뭐예요? 이게 산고등배기. 일명 다 토끼 풀알이죠, 이걸 갖고. 토끼도 잘 먹어갖고. 아침에, 눈에 띄길래